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3시에 하는 프로그램 예배일기를 쓰는 예배사역자 장종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형규님 반갑습니다. 번하해요. 네. 아이고, 우리 채원준님 오셨네요. 실시간 참여 좋습니다. 숙현님 한 주에 두 보니까 너무 좋다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하영님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브라이언이었죠, 오늘, 그쵸? 예, 오니까 나갔다고. 너무 죄송해요. 오늘 또 크로스 케이시도 왔다 그러는데, 보고 싶었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껴서. 예, 천진이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예, 우리 정복, 우리 정복 권사님, 젊은 오빠. 좋습니다. 예, 젊은 교회 오빠. 좋습니다. 이하영님, 네. 아, 픽업을 하셔야 되는구나. 예, 다녀오세요. 아, 그리고 이숙현님. 예, 브라이언 지금 밥 먹고 있다네요. 아, 밖에서 먹나 봐요. 날씨 너무 좋은데, 그쵸? 또 이게 종로호가 여기가 이 방송국이 있는 곳이 또 바로 옆에 대학로잖아요. 그 해화동. 그게 맛있는 밥집 많은데. 하여튼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러게요. 이거 참 같이 먹어야 되는 한번, 그쵸? 내가 맛있게 사줄게요. 네.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질전 채팅. 오케이. 아, 여러분 또뭐 12시에 브라이언 형제님과 또 사역자님과 크로스 케이시 또 좋은 시간 가셨죠? 예, 박순희 집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도사 TV, 아유, 오랜만에 출석한다고요? 자주 와주세요. 아, 날씨가 진짜 아까 제가 채팅을 좀 보니까 저기 뭐 아까 김종복, 우리 김종국 사님 들어오셨네요. 지금 대구는 뭐 벚꽃이 다 이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서울 쪽은 아직도 벚꽃이 조금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김수현님, 야, 부추전 해 드셨어요. 전주에서, 전주가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부추전에다가 저희는 최근에 부추하고 그다음 오징어하고 새우를 넣어서 또 부추전 해보니까 진짜 또 맛있더라고요. 아, 우리 선희님이 커피 쿠폰 타신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또늘 이렇게 잘 나눠주시는 분이신데 받으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좋네요. 아, 우리 현정 집사님 오셨네요. 경주는 어때요? 경주도 완전히 봄이 확 지금 돋고 있죠? 예, 경주도 진짜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쵸? 신라시대의 도시. 사실은 우리 현정 집사님, 그쵸? 우리 경상도 말이 표준말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쵸? 네. 그리고 보자. 서로서로 인사하니까 또 보기가 좋고요. 박선희님은, 저는 커피 쿠폰 감사하지만 오늘 충분히 행복해서 괜찮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그리고 야, 우리 김종국 사님께서 수현님 이름 보면 20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수현님이 아유, 또 이저 교만하게 만드시네요. 또 잘생기고 멋지다면 또 박여아 목사나 뭐 브라이언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무희 목사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일부러 안 꾸민대요. 꾸미면 사람들이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잘생긴 외모에 아닌가요, 원희 간사님? 왜요? 제가 봐도 멋있는 분이던데. 예. 그리고 우리 박현정님, 경주도 벚꽃 떨어지고 있고 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우, 저는요, 사실 어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봄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노래라서 감사하게도 벚꽃이 서울 쪽에는 아직도 피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벚꽃 나무 있잖아요.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벚꽃 떨어지는 그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아유, 하여튼 아 확실합니까? 아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번개탄 TV는 여러분 모르시죠?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울고보고 뽑습니다. 자, 임 목사님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뭐 우리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들이 미모와 이게 외모가 좀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채라 그러죠. 저는 이제 외모 뽑은 게 아니라 낙하산이에요. 네. 아 이거 웃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계속 빨리빨리 여기 채팅 올려주셔서 제가 다못 읽어드려 죄송해요. 예. 예, 박사님 공감합니다. 아, 예. 아, 우리 군사님도 알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데스프리 밴드라고 밴드 하지 않습니까? 데프 밴드요. 사실은 거기도 이제, 우리가, 제가 외모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야, 우리 노래하는 도사 TV님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공감은 많이 안 되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선희 집사님, 아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채입니다. 특채라고요. 그 다음에, 지성, 외모, 인성 다 갖추신 분들만 모이는 본탄.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진짜 그, 여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걸요? 많은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성품이라든지, 그리고 배려심, 그리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분 사실 그, 출연진들 말고요. 여기 이제 우리 강은식 간사님 있고 이재원 간사님 있고 함다솜 다솜 간사님 있잖아요. 아 이분들도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예, 이분들도 뭐 지성, 외모, 인성 다 갖춘 분이죠. 예. 아 하여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 왔다가 또 오니까. 매일 출근하는 느낌도 오늘 들더라고요. 아, 하여튼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네요. 그쵸? 뭐, 인비제 문제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 아니라, 이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한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째 온유가, 아빠 우리 바닷가 안 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예. 그리고, 네? 뭐라고요? 우리 이숙현님이 목사님 어제 수면 방송 보셨나요? 수면 방송 했어요? 아니 제가 저는 방송을 진짜요? 와 이거 뭐 이런 방송도 있어요? 야 번개탄 엄청나네요. 수면 방송? 아니 다 자면서 방송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냥 어제 이제 임유현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하은 자매가 자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줄 알았는데 그 생방송 중에 그랬단 말이죠. 아, 아니, 야 우리 스님이 예 장난 아니었어요. 아, 어제 셋이 임목사님 방송에. 여러분들 가면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냥 방송하러 다 자고 음악만 틀어주신 건가요? 이야, 제가 나 보겠습니다. 예, 수현님. 네,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현정님은 모르셨구나. 아,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하면 제가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야, 우리 박순희님이 보통 다 보시는데 중간에 차한잔 하러 나갔다니. 그뭐 방송 안 보신 거네요, 그죠? 아, 이 목사님이 뭐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러 진짜 한 거예요? 예.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요나 아시죠? 요나에 대해서 묵상을 쭉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저녁에 오전 오후에 이제 뮤직비디오 다 찍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올곧이라고요. 소래포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하고 시흥도 이제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접경지대에 예. 거기 갔었어요. 거기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예배 모임이 있거든요. 있는데, 김종국 선생님 진짜 요나 참 죄인이죠. 요나가 아니라 나, 헷갈립니다. 아, 노란 도산 TV님이 인천이시구나. 월곶 아시죠? 예, 소래포구 전 여기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어제 회중이 4명이었어요. 4명. 사실은 이제 3명이 회중이고 한 명은 엔지니어, 한 명이 저. 그러니까 주일 외에 이제 모임은 5명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거기에 집회를 갔죠. 갔는데 거기 자매님이 한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어제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제 노래 중에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노래를 듣고 살아났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교회를 가거나 집회에 가면 저 기분 좋으라고요. 저 기분 좋으라고 목사님 노래 너무 좋아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괜히 옆에서 다윗처럼 다윗처럼 흥얼거리세요. 제가 왔으니까 저를 이제 소중히 여기자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노래 참 좋아요 이런 걸 예. 근데 제가 그건 다 믿진 않아요. 이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래랭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어느 길을 갔는데 진짜 목사님 저 다윗처럼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부르는 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노래 너무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이야, 정말 그제 노래 아니거든요. 저는 다이처럼, 다이처 이 노래 제 노래인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립스비스라 그러죠? 제가 이제 어느 모임 가면, 저한테 이제 그런 립스비스를 많이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제 그 자매님은 자매님도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좀어 뭐랄까 이 순수함이 또 떨어졌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할때 그냥 좋게 그냥 인사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카톡에 대문 사진이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가사가 쭉다 적혀 있어요. 그게 대문 사진이라고요. 예, 포스터라 그러죠. 프로필 사진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진짜 이분이
야, 노래의 힘이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예, 가요가 아니라 가요가 아니라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노래는 이렇게 사람들을 예, 그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짜 힘을 줘서 일어서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찬양을 네 곡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날 바꿨어요. 예, 이분을 위해서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을 이라는 노래를 어제 같이 불렀는데 요거 노래 한 곡 듣고요. 제가 어제 또 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 다 보고 있어요. 예, 박현정님 맞습니다. 그분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이고 우리 전진웅님 시드니에서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예, 저는 계속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아멘.
네, 아멘. 이 노래에 있는 그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제 집회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뭘 경험을 했냐면, 어제 집회할 때 회중이 4명이었어요. 아마 제가 집회를 저도 좀 했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작은 인원으로 집회를 한것 같아요. 예. 이뭐 어제 갔던 모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아니에요. 예. 예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니까 또 그중에서도 이제 4명만 선별해서 앉아 계셨는데, 제가 어제 식사도 하면서,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향한 갈망들이, 일이 큰 사람들이 여기 계셨구나. 예, 우리 박주영님 반갑습니다. 이걸 어제 봤어요.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도전들을 진짜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요. 앉아 계신 것이 와,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수천 명 모인 집회를 가잖아요. 가면 또 조명도 막 이렇게 밝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있는 것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한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통 그때 제가 집회할 때는 성령께 맡겨요. 하나님, 오늘 누가 왔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 모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분은 저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정직하게 집회에 임하는 제 모습, 제 마음 아시니까, 뒷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집회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네 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것도 큰뭐 예배당도 아니고 조그만 홀이었거든요. 너무 가깝게 지금 제가 여러분 모니터 그리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에 표정들이라든지 말씀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스며드는지 이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구나. 예. 여러분, 사실 유튜브만 들어가도 진짜 홍수처럼 수많은 설교들과 그리고 말씀의 내용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라도 털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털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운 물, 냉수, 그 중간, 마음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사실은 많이 사그라들었을 뿐 아니라 이런 말 해도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너무 싸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를 불러와도 그 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죠. 있는데 없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근데 어제 그 딱 네 명이 앉았는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터뜨릴 때마다 영적 반응들이 그들의 얼굴 속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이렇게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겠구나 할 정도로, 아,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떤 도전이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에게 대충 준비해서 다니지 않아야 함을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그 모임 가면서도 기도도 하고 말씀을 다시 이렇게 리뷰도 하고 막 준비를 해 갔거든요. 예, 저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역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한 영혼, 그렇죠? 근데 어제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더 커졌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 4, 5천 명 되는 중대인 교회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보에 이제 기록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출석했는지 지난 뭐 주보에 보면 지난주 출석이 몇 명 이렇게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4, 5천 명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대강 한 100명 이런 거요. 이렇게 해서 대강 예측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는 어때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 이제 우리 박예하 목사님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할 텐데 가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정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제가 어제 그걸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큰 교회 가면 나는 내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 능력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들을 막 만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 내가 온 힘을 다 속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딱 네 명 모였던 집회였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갈 때 전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갔거든요. 예. 저희 집에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서 주중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 뭐 픽업도 하고 라이드 하니까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전철과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한 명 엔지니어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세 분 있잖아요. 세 분이 그냥 보낼 수 없대요. 예, 더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먼 데서 저희 집까지 밤에
예, 태워주셨어요. 태워주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 즐거운 영적 수다를 또 엄청 떨었죠. 뭐 커피 한잔 없어서 그렇지 그차 안이 그냥 교회였고요. 차 안이 그냥 커피숍이었고 예예 예, 헤어지기가 막 아쉬워가지고 이제 아니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되니까 처음 만나도 그리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경험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전에는 오랜 친구가 좋다 그러지만 어느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오래 동안 사귀었던 친구도 좋지만 더 좋은 친구는요. 한번 만나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관계가 시간을 초월해서 예, 그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사실 저한테는 많은 동료자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집회 갔을 때마다 뭐늘 만나는 분들 깊어지는 게 아니라 꼭한 지방마다 한 팀, 두 팀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진짜, 진짜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예. 디알로시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선희님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규님 차 안에 영적 수다. 언젠가 한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무고사님 아멘 들어 봐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이거를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했던 그 분이 제 옆에 앉았고요. 앞에 이제 운전하시는 자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의 리더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이 의사더라고요. 내과 의사.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진 것이 많아도 영적 갈망이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쵸? 이런 또 신선한 충격도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제가 지금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요나서를 읽는데, 또이 노래랑 연관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좀 준비했냐면 제 노래를 커버한 노래들이 좀,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인천 청암교회에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가 좀 빠른 템포잖아요. 그런데 느리게 부르는데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하나 듣고요. 제가 제 삶을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그냥 찬양 들으면서 그냥 쑥 빠져버렸네요. 예, 이렇게 느리게도 불러도 아 저한테도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 들려드렸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아 여러분 그 아까 그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라는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래요.
예, 우리 경주 성사님 내 영혼 만지시고 살리시는 분. 아멘, 아멘. 아, 우리 수홍님 들어오셨네요, 그죠? 지금 출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네. 아, 우리 연주님, 예, 아이들까지. 자, 그쵸. 저도 아까 제일 막 가에 있는 자매는 이렇게 다리에, 이 무릎이 다쳤나봐요. 붕대를 하고 이렇게 와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예. 찬양 드리는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만히 치유와 살리심의 은혜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번개타운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으시고요. 격려도 받으시고 그리고 도전도 받으셔서 그쵸? 오늘도 힘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방송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연희 반갑습니다. 지금은 여천이겠네요, 그렇죠? 예, 여수 바로 옆에 여천. 아까 누가 감기 들으셨나 그랬는데 감기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여기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코를 이렇게 이렇게 변했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최원준의 아멘. 예, 박선희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회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 예, 모두에게. 저 비염 없어요. 예, 우리 고사님 비염인데 희한하게, 예,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원래 대학 다닐 때 제 전공이 뭐였다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들었나요? 아시죠? 제 전공이 혹시? 제가 대학 다닐 때 비염? 놀래라. 예, 아이고 김수현님 감사합니다. 그쵸, 저 건축공학과였어요. 건축공학과. 그 당시에 제가 87학번이니까 그때는 건축이요 진짜 나름 IMF 터지기 전이니까 좀 이렇게 인기 전공이었어요. 제 친구들도 다 지금 건축 회사에 예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공이 건축이었는데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공이 이제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요. 대학생 선교회 제가 1학년 들어가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건축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술을 진짜 잘 먹어요. 예, 건축공학과 학생들이에요. 아이고 김종욱 의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하님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등학교 딸에게 그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네가 평생 할 건데 이거 하면 행복해야 하는 거 하라고요. 박선희님 자매들 때문에 들어갔다는 게 예, 그 CC라는 곳에 자매들이 신앙도 있고 얼굴도 이쁘고요. 그랬거든요. 제가 다닌 학교에는 예, 하여튼 이 건축공학과는 늘 술을 먹어요. 저는 이제 그게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믿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에 술을 한 잔도 안 돼요. 먹은 게. 예. 진짜. 담배는 한 번도 안 폈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장종태 목사는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 사역 갈 때 행정팀장이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게 신앙 없었다면 정말 술 잘 먹었을 거라고 그랬더군요. 아, 우리 최원주님도 CCC 출신인가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됐었어요. 이 건축공학과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CC에는 또 제가 사실 뭐 안 믿을 줄 압니다만 그때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웃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제가 말하면 자매들 형제들 다 빵빵 터졌어요. 제가 이전에 그 노래 개인기 할 때요. 제가 지금은 별로 웃기지 않는데 제가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노래 아시죠? 깊은 산속 옹달샘 그게 율동이 있어요. 제가 이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뭐야? 새벽에 토끼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예전에는 진짜 제가 웃기 잘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웃기는데 웃기는 척하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존재감이 마구마구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CC가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요. 또 뭐 학생의 중고등부 뭐 늘 임원하고 뭐 문을 앞에서 뭐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시야 참미하면 뭐 다 이렇게 총 진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익숙한 거죠.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방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무혜 목사랑 뭐 박유원 목사가 늘 저를 무시하죠. 예, 방위병이었다고. 그때 이제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시죠? 이 노래.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노래를 만든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군대를 부산 쪽으로 온 거죠. 예, 제가 김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작곡한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고 저는 뭐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제가 뭐 그때도 찬양 인도자 그때 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기타 치는 교회 또 오빠였어요. 예. 근데 서울에서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안성진 형제가 군종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친해지면서 야, 노래를 우리가 막 교회에서 부른 노래에 그 노래를 만든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좀 정말 신기했었어요. 저는 완전 지방에 예. 듣보잣 같은 도시에서 뭐 도시라도 시골이죠. 뭐 서울에 비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런 친구를 만났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와, 우리 수연님. 제가 사투리 안 쓰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작곡을 뭐 배우지는 않았죠. 저는 뭐 전공이 이공계인데 예, 그런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전에 왔던 그 이정님 사모님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정님 사모님도 그때 젊었을 때 만났었어요, 다. 거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 만나기 이제 유명 정말 테이블로만 듣던 그분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곡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 집에 가면 1990년 예. 1989년에 만든 노래, 처음 만든 노래가 아직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분명히 카피한 노래 같아요. 그때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따라 만든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 아직 있어요. 처음 만든 노래다. 아니에요, 군사님. 저 사투리 아니에요. 나는 사투리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표준어라 생각합니다. 예, 신라 시대 때는 우리가 표준어였잖아요. 예,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짓기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대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극동 방송이 그때 최고의 그러니까 대학 가요제처럼 찬양 사역자들의 등용문 같은 예 우리 박선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박선희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립서비스 아닙니다. 그래서 뭐 CBS 거기서 우리가 지방에서 뭐 김에서 서울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그전에는요 제가 뭘 타고 올라간 서울에 갔냐면 통일호라고요. 예, 지금은 없죠. 이전에 비둘기호가 있었고 그 기차 기억나시나요? 비둘기호, 그 다음에 통일호, 그 다음에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일호 타고 밤새 예 서울로 가서 대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3차 예선에서 떨어지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뭐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93년에 이제 고신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대회 나와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받고 내가 달란트가 있구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대학교 4학년, 3학년 말에 내가 그 음대로 다시 편입을 해야 되나. 근데 말도 안 되죠. 그때 뭐 이 전공자들은 사실 뭐 피아노도 너무 잘 쳐야 되고 그죠? 그때는 실용음악과라는 과가 거의 없었어요. 서울에 뭐 서울 예대, 동아 방송대 말고는 뭐 없었을 거예요. 실용음악과라는 그 말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그 음대하면 클래식이거든요. 그럼 뭐 내가 제가 뭐 그걸 치려면 피아노라도 뭘 쳐야 되는데 작곡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고민이 많이 돼서 내가 건축을 해야 되나? 근데 건축은 가면 갈수록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뭐 설계를 하게 되면 늘 음악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결정을 했죠. 음악을 해야겠다.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음대를 가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이 꿈을 나눴어요, 사람들에게. CCC에도 이런 꿈을 나눴죠.
어떻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선배가 돼 버렸잖아요. 4학년이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었냐면 그 여러분 뭐 제 또래 계신 분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바뀔 때 그때 데모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저는 뭐 대학교 2학년 때는요. 1년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거의. 데모하느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CCC니까 늘 전도하러 다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저 신나라 그래 신나 휘발유 있죠. 그걸 몸에 붓고 불을 붙여서 옥상에서요 떨어진 걸 제가 봤어요. 대학 안에서 그러니까 총학의 멤버 중 한 명이 그렇게 죽은 예. 아유. 아, 이양인도 그랬구나. 예, 저도 막 체류탄에 늘 이렇게 묻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데모가 줄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민족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소리치던 사람이 총학의 임원들 외에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해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 다닐 때는 민주주의가 최고였잖아요.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가정을 갖고 하니까 아 이게 정치 그렇게 운동권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회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CC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 그렇게 전도를 사행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 학교 일찍 가서 바이블 미팅 큐티 모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일반 집사처럼 그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 거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다. 그래서 나는 요번에 내가 전공을 바꿔서 나는 그 미국에 가서 기독교 음악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예 그렇게 막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와 후배들이 막 저를 또 더 이렇게 우르르 보는 거죠. 야 장경택 선배는 진짜 졸업하고도 저렇게 하나님 위해 사는구나 살려고 미국 가는구나. 그 당시에는 미국 유학이 95년도에 제가 미국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미국 유학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요. 갔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미국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예 권사님 예 비전 갖고 들어갔죠. 예 학교를 갔는데 미국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영어 안 들려요. 당연하죠. 27에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집안이 부유해서 보내준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억지로 미국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이제 뭐 등록금도 첫 학기인가? 그 목돈을 가져와서 내고 나머지는 제가 해결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마치면 이제 남아서 그 미국 애들이랑 이렇게 동아리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 이렇게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딱 끝나자마자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하는 가게. 영어가 많이 좀 영어 짧아도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흘러도 영어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또 선배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수고 많다 이번에 나온 앨범인데 하면서 소포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친했던 분들이 막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내준 CD를 이렇게 받으면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김수현님이 딱히 말 잘 하시는데 꿈을 가져갔지만 현실은 아니 옷만 못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나는 지금 CCM의 본고장이 미국에 와서 음악은커녕 공부 따라간다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끝나면 정신없이 또 일을 하고 피곤해서 자고 다시 또 이것이 예 마음도 급해지고 대응은 없고 남들은 더 잘되고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전 이제 우리 김종우 권사님 비전을 가지고 가시 계셨네요 그랬는데 그 비전을 이제 성취하려고요. 제가 그 정말 돈을 모으고 아끼고 모으고 해서 또 돈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랑요. 그런데 만들고 돈도 많이 들었죠. 들고 난 다음에 CD를 3,000장을 찍었어요. 예, 어떻게 막 유통 해서 그런데 나오면 뭐합니까? 나오면은 뭔가 앨범이 팔리고 미국에서 좀 사익이 있을 것 같고 그래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망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제 CD를 또 보냈거든요. 한국에 유통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기획사가 예문 기획사라고 이전에 유명했었던 우리 최인혁 선배님하고 뭐 다 계셨던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나올 거냐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나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신인이고 알려진 노래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이걸 맡깁니까? 신인도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열심히 다녀야 이게 팔뚝 말뚝 하는데 못 맡겠다고. 그래가지고요. 3,000장이 여러분 얼마나 큰 짐인 줄 아십니까? 그거 이사할 때마다 그 옮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요. 그게 조그만 집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뭐 진짜 짐이죠, 짐. 하여튼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니네 사람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러 갔는데 딱 니노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즈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우리 생각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 안에 제가요 지금 미국에서 이 앨범 만들고 난 다음에 관계도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분의 돈을 빌릴 때 잘 될 거라고 나는 바로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 팔려가지고 돈을 갚을 거라고 했는데 돈이 안 팔리니까 그분 만나 얼굴 뵈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하여튼 그분하고도
너무 좋은 관계였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제 격려하셨었죠. 그때 인생의 바닥으로 이제 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말을 했죠. 그처럼 하고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돈까지 빌렸는데 관계도 소몽해지고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무런 수입이 안 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많은 CD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명함처럼 만나면 그냥 드렸어요. 이래 된 거죠. 제가 진짜 꿈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요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이신 비전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고 다녔고 그 일을 했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이건 아유 우리 강근숙 목사님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람도 많이 잃고 혼자 제가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기 부끄러웠어 제 자신이. 그러면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정말 아까 이제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고백이 예 정말 기막힌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고 그리고 이 짐이 나를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벼랑에 이제 완전히 뭐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벼랑에. 제가 만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난 거죠. 어떻게 들통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꼭 제 마음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잠잠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녔던 그 교만함과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고 제가 그렇게 깊은 오해를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야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듣도록 나를 무너질 수 있기까지 기다리신 걸 수 있죠. 아까 누가 우리 그 김종욱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 제가 미국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공부하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님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아주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허허거리고 있을 그때 제가 왜 미국에 간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제 친구를 보니까 그때는 이제 CD도 아니에요. 테이프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전에 그
CCM 사역자, CCM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죠? 복음성가 가수, 찬양 사역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역자들이 적었어요, 숫자가.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그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교회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교회가 왕성했잖아요. 예, 90년대, 2000년대 초, 그렇죠? 90년대 엄청 왕성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앨범을 낸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앨범을 낸 사역자는 소수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전국을 커버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다니겠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와, 저 사람들, 저분들 진짜 바쁘시네. 예? 그러면 어떤 계산이 오죠? 바쁜 만큼 사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생활이 되는구나. 생계는 해결되는구나. 이게 제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금방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인기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게 제 안에 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축공학과에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선교단에 마음을 둔 것은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게 편해요. 그렇죠? 예,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 늘 살았던 그대로 이제 교회가 또 하나의 선교단도 교회처럼 되니까. 근데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졸업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술 잘 먹고 입이 걸걸한 공사장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티격태격해야 되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내 안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정작 말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추가 잘못,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참 그분은 인내하시죠. 내가 한 날 무너졌을 때 그때의 기가 뚫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그 요나를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냐면 요나가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폭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요나가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이 아까 노래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많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참 무거운 내 인생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선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초점을 달리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참 미묘한 거거든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쉽게 말하는 것과 그것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온 이것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제 삶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사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움직이신, 그래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참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2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물에 빠져요. 빠지고 난 다음에 생명을 다하는 것을 알아요. 요나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참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나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갈 때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생명 끝났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요나가 가졌던 무거움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는 그때 요나를 읽어, 그때도 제가 그 요나서를 읽고 이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그 무거움이 전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듣고 가벼이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이 살아온 기가 막힌 일들을 그냥 욥의 친구들처럼 내 경험으로 쉽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계획 성경에는 듣는 마음, 듣는 귀. 예. 그래서 요나가 죽어갈 때 그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제가 그래서 이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 이 노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만든 노래가 여기 요나의 가사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되어져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노래예요. 거기 보면 가사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나의 영혼 서서히 죽어갈 때 내가 주를 불렀더니, 뭐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아침에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예, 나의 눈물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죽음 안에서 다시 나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 예,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도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제가 원 노래가 아니라 그 시드니에 가면 그 새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또 제 노래를 커버해서 승가곡으로 불렀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이 노래가 승가곡으로도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승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편곡이 되었더라고요. 예, 아우 다케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만든 노래죠.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 받으소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되신 주, 주를 찬송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데 주님께 항복하고 노래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서야 내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내 이 껍데기를 다 밝아 벗기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갈 때 주를 불렀더니 구원에서 온 내 영혼의 뻗치사 나를 살려주셨네. 야, 우리가 죽어갈 때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게 삶의 동아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갈 때 주를 불렀더니 구원의 손 내 영혼의 뻗치사 나를 살려주셨네. 예, 그렇게 고백했고요. 근데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요. 하나님께 죄송한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 내가 이렇게 정체가 밝혀지니까 들통이 나니까요. 그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눈물 흘리며 제가 적었던 글이 나의 눈물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면서 내게 했던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인간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그냥 매를 대고 그냥 진짜 혼찌금을 내야 되고 인생을 쫑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게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대신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항복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러야 되니까 이 단어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는 것은 부족한 날 부족도 아니죠.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 못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예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니까 저도 이 노래가 또 이전에 그때 기억이 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감사도 많이 찐하고요. 예. 우리 항복이, 예, 경배로 그렇게, 예, 그때는 내 영혼이 엎드려 항복하며였는데, 예, 그렇게 됐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오늘 이제 딱 이렇게 요나스가 또 제가 요시 묵상하는 말씀이나 오늘 방송할 때, 아, 이걸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모속입니다. 그쵸? 오랜 시간 자기를 속이고 사는 것, 그 시간이 아까운 거잖아요. 성프란체스코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하나님, 왜 이래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래 저에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더 빨리 들통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짜로 오래 사는 거, 그냥 멋진 말로 우리 자신을 신앙의 말로 덮여 놓고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쵸? 예. 내가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영적 즐거움 안에서 살았을 텐데요. 예. 그쵸. 그런 오늘 우리 이 봉기탄 방송이, 통해서 여러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쵸. 이래저래 하나님 모속 이런데. 예. 그래서 저 혼자 은혜 받고 있나요?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저 안에 그냥 참 좋은 오후, 예,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네, 다들 함께 공감해 주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생명, 또제 노래를 커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커버 노래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클렐레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꾸밈이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참 좋아서 오늘 또그 노래, 제 노래를 커버한 분, 영상을 가져왔어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지연 기억
네. 아까 우리 경주님이 그러셨나요? 다른 버전으로 또 들으니까 또 색다른 게 있죠. 그쵸? 네. 저도 들으면서, 야, 그냥 탁월하게 연주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렇게 진솔하게, 노래를 하는 것이 또 어쩌면 또더 깊게, 이렇게, 이게 잔잔하게 우리 돌팔매질하면 그죠? 이게 파장이 이렇게 커진 것처럼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런 생각도 저도 이거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또 예, 같은 마음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주님은 예. 네, 여기에 우리 또 오카리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그 박봉규 사역자님이 그 영상 올려달라 이렇게 선물 주는 거 하더라고요. 예, 그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카리나 해서 이거 올려주시면 또제 방송에서도 제 노래 하게 되면 올려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카리나 많이 배우세요.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예. 자, 오늘 제가 그래도 우리 예배 일기잖아요. 그래서 예배 일기 적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한게 제가 일기에 적었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황홀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한다. 내가 서 있는 환경은 참으로 기막힌데, 성령님은 오히려 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배는 반전을 일으킨다. 생각의 틀이 바꾸어지니 그런가 보다. 얼씬연한 날씨처럼 흐린 나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놓는다.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 내 능력 밖의 상황을 드린다. 이전에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나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들려 분명 내겐 부담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담담하게 말씀 의지하여 예배드리다 가진 것 없는 내게 뭘더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너무 욕심 많고 배려 없는 이기주의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다.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 생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탕진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재정적 부채와 찢어진 마음의 상처와 수치심, 걱정, 근심, 염려를 넘어선 절망밖에 없다. 주님, 뭘 그리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라며 그렇게 멍하니 생각을 놓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주께서 내 심장에 한자 한자 글자를 새겨주시듯 천천히 나로 알게 하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내게로 다 가져오라 했던 바로 그 말은 나를 누르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을 가져가려고, 행복을 앗아가는 생각과 말, 행동 가져가려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절망 가져가려고, 영원한 하늘의 것 무시하고 땅의 것 위에 땀 흘리는 헛된 열심 가져가려고, 주께로부터 오는 풍성함 앗아가는 내 안의 어리석음 가져가려고, 이런 힘든 모든 것들 상한 마음 가져가려고 내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아, 내가 주님을 오해했었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이제야 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안다. 깨닫지 못했던 황홀한 그 사랑을 노래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 그분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 있겠나. 오늘 아침 절망의 구름 거두어 가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두꺼워지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제가 요거는 좀 이번 주에 한 게 아니라 좀 됐던 시간 지났던 제 일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모든 건 내 것이라, 예, 네 것은 없다. 그랬을 때 저는 자 하나님 진짜 욕심장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다 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시간과 물질, 헌신 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주님이 좀 뭐랄까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것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뭐요?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도 내 것이야. 근데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참 그 나를 행복을 앗아가는 생각과 말, 행동도 그건 내 것이야. 네가 가지지 마 하고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절망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것도 내 것이야. 절망 가져와. 예, 이렇게.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오해했다. 그때 이 예배에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란 것은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끙끙 앓고 온갖 스트레스 하나님이 그거 다 내 것이야. 나한테 가져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예.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는 예. 그런 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제 마음을 바꾸셨던 그때 제가 예, 그 일기로 예, 쓴 거더라고요. 노래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건데 우리가 뭐 그때 라이브로 크게 이렇게 음악도 웅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노래를 커버한 자매 두 분 바이올린하고요. 또 피아노로 이렇게 노래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부산 CCC에서 특송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함께 듣고 올까요? 네. 주님 앞에 머물며
참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다케다님이 오늘은 계속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감사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의문이 갑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케다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저 알거든요. 진짜 우리 다케다님하고 한 번씩 문자하면 아우 제가 막 숙연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제가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네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갈급히 하는 꼭 진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막 갈망하는 다케다님도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무엇인지 제가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 느낌은 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님도 아멘. 아까 보니까 장 목사님 조회수 줄겠어요. 다른 버전 듣느라 괜찮아요. 다른 버전 많이 들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노래를 만든 이유는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많아서 돈 버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노래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도들이 조금 더 풍성한 고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노래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불러든 간에 부르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가사에 담긴 내용들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인성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부흥이 생기느라고 그죠? 오셨다는데. 잘하셨어요. 예.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4월 이제 중순 또 접어드는데 우리 은주님 그럼요. 여러분들이 불러주면 그것도 좋죠. 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인성님은 늦어서 죄송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다시 보게 하면 되니까요. 예, 그러시면 돼요. 또 뭐 딴 것도 아니고 부흥에 섬기고 왔는데 아유 잘하셨어요. 예.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한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 편지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살짝 제 마음을 전해 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번개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 우리 저희 이제 출연자들한테도 늘 이렇게 용기도 복도 주시고 힘내라 하시면서 또 은혜도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저를 통해서 받으시니까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욕심을 좀 내서 노래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축복송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예 축복송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축복드리고 싶어 이렇게 복을 예 하나님께 빌고 싶어서 예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한번 듣고 올까요? 예, 부탁드릴게요.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당신은 그분께 소중한 존재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당신은 그분께 소중한 존재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주님의 눈길은 당신에게 당신에게 있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 당신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주님의 눈길은 당신에게 당신에게 있네 당신에게 있네 당신에게 있네 여러분 서준께 남기는 실체 채팅의 글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여러분 도전 받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도전 받고 그렇죠? 우리가 다 합력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방송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예, 전 욕심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은 노래 제가 거의 부르지 않은 노래 하나 더 만약 준비했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 다음에 바로 박봉규 사역자 오카리나 아시죠? 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시사랑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예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선하심과 자비와 그 뉴를 거룩한 이곳에서